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내일 밤까지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높은 물결이 우려되니 좀 나가시는 분들은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도 바다도 표정이 온화한 날 되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에 바다도 안정적인 해왕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다른 해역과 분위기가 다른데요. 물길 1m 가까이 일겠고 바람도 초속 9m로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인천 해무 CCTV 보시죠. 오늘 서해안 중부 앞바다는 오전까지 짙은 해무가 유입되겠는데요. 오전 중에 해상활동하시는 분들께서는 가시거리 확보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산 역시 짙은 해무로 수평선이 보이질 않네요. 다행인 점은 물결은 잔잔합니다. 0.2m가량 되겠고 바람도 초속 4m로 가볍게 불겠습니다. 다음은 포항 해무 CCTV입니다. 서해안과는 다르네요. 푸른 하늘에 건물들도 뚜렷하게 보이고 물결의 움직임도 크지 않습니다. 바람도 초속 6m로 강하지 않으니 좀 안전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조석 정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루에 두 번씩 고조와 저조가 나타납니다. 안흥에서는 이미 오전 8시 10분경에 첫 번째 고조가 지나갔고요. 약 13시간 10분 후인 오후 9시 20분경에도 555cm의 고조를 보이며 또 한 차례 해수면이 높아지겠습니다. 끝으로 조류 정보입니다. 영흥도 서측은 오전 9시 이후 두 번의 최강요속이 나타나겠고요. 오후 10시 10분경에 남남서 방향 1.2노트 세기의 썰물이 되겠고 저녁 7시 6분에는 북쪽으로 1.2노트 세기를 보이는 밀물이 나타나겠습니다. 조류의 세기는 비슷하지만 방향은 반대라는 점 참고하시죠.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